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옆에 지민 선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연주해 보시겠어요? 지난주 실패했죠? 싫어요. 네,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싫어요. 자, 하실 겁니다. 아마도. 네. 네, 지금 연습이었어요. 그쵸? 자, 연습이었습니다. 자. 네,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네,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달라진 게 없고요. 오늘,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자,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한 노래를 한번 들려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지민 선생에 비하면 굉장히 작곡을 늦게 시작했죠. 그쵸? 네. 지민 선생님은 지금부터 3년 전, 8살 때 이미 작곡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한 노래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잘 감상해 주세요. 내가 사망에 끄덕이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잘 접목해가지고 대단한 그 신학적 논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이러면서 들었어요. 네, 여기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